지금까지 그 메모리 관리 전략에서 기본적인 개념과 수화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프로세스를 다중 멀티 프로세싱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에서 프로세스를 메모리에다가 적재를 해야 되고요. 여러 개의 프로세스 동시에 메모리에 올라와야 될 텐데, 이때 그 메모리에 올리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그 방법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올라온다고 해서 메모리를 할당한다는 뜻에서 얼로케이션이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첫 번째 나온 것이 컨티뉴어스, 즉 연속적으로 메모리에 할당이 된다. 즉쭉 하나의 프로세스를 분산시켜서 메모리에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된 메모리 공간 상에서 이렇게 그 프로세스를 주메모리 상에다 할당하는 그런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인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OS가 항상 적재되어 있고요, 로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저 프로세스가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메모리는 무한정 있는 자원이 아니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 연속메모리 할당, Continuous Allocation이 첫 번째 초기에 제한된 기법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OS는 그 메모리 주소 공간상에서 주소값이 낮은 지역에 일반적으로 할당이 되고요. 유저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은 메모리 영역에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프로세스는 하나의 연속된 메모리 구간에 할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 컨티뉴스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위해서 사용된 그 하드웨어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로지컬 어드레스와 피지컬 어드레스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그림상에서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이거는 이 컨티뉴스 얼로케이션 경우에는 결국 익스큐션, 실행 과정에서 어드레스 바인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로지컬 어드레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때 이 리미트 레지스터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에 각각 OS가 리미트 레지스터와 이 릴로케이션 레지스터 값을 갖다 채워줄 텐데, 리미트 레지스터에 의해서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갖다가 검사를 하게 되고요. 검사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 기본 주소, 베이스 주소라고 할수 있겠죠. 이 릴로케이션 어드레스에다가 로지컬 어드레스 값을 더해서 메모리를 할당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먼저 CPU가 그 현재 실행하고 있는 프로세스의 메모리 공간이 0번부터 논리적인 주소 공간입니다. 0번부터 250번까지다 라고 봤을 때 현재 발생된 로지컬 어드레스가 만약에 200번이다 라고 하면 OS는 이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그 리미트 레지스터 값을 250으로 이미 레지스터에 채웠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OS가 이 프로세스를 어떤 특정 메모리 공간에다가 할당했는데 그의 시작 주소가 1000번이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00이라는 값이 나왔기 때문에 200이라는 값하고 이 리미트 레이스 값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크게 되면 200이라는 값이 250을 넘어서면 인터럽트가 발생이 될 거고요. 지금은 크지 않기 때문에 yes에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저 이걸 이 검사를 하는 이유는 이 논리적인 주소가 어떤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이 OS가 관리한 영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체크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체크가 됐으면 이 릴로케이션 어드레스 값하고 더해서 1200번지의 물리적인 주소에 대응이 됩니다. 따라서 로지컬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꿔주는 그런 개념이 될 거고, 따라서 이 부분이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Continuous Allocation 같은 경우는 주소가 할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중 파티션 Allocation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하나의 프로세스가 할당되는 공간을 각각 메모리 파티션이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티션의 종류가 여러 가지다 그러면, 크기가 여러 가지다 그러면 Variable Partition Size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메모리에 동시에 그 올라와 있는 프로세스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의 다중 프로그래밍 능력이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홀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용 가능한 메모리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도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단계적으로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현재 시스템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OS가 메모리 낮은 부분에 할당이 되어 있고요. 프로세스 5번과 8번, 2번이 각각 지금 현재 메모리에 할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프로세스 8번이 모든 처리를 끝내고 메모리가 이렇게 이용 가능한 형태로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음영 처리된 부분이 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새로운 프로세스 9번이 들어왔는데 이용 가능한 홀이 넓기 때문에 충분히 할당할 수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또 다른 프로세스 10번이 들어와서 이용 가능한 메모리 영역이 할당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프로세스 지금 형태를 보면 프로세스 2번, 5번, 9번, 10번이 있는데 이네 개의 프로세스의 그 릴로케이션 어드레스 레지스터 값은 다 다르겠죠. 그리고 리미트 레지스터 값도 서로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OS 입장에서 보면 이 홀을 관리를 해야 되고 할당되어 있는 그 파티션, 즉 프로세스의 메모리 공간도 다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홀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얼로케이션, 컨티뉴스 얼로케이션 여러 가지 형태로 이 홀을 관리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가장 그 단순한 방법은 퍼스트 핏. 관리하고 있는 홀 중에서 맨 처음 우리가 할당하려고 하는 프로세스의 그 메모리 공간보다 그 홀이 크면 첫 번째로 발견되는 홀이 있다 그러면 바로 거기다 할당하는 방법. 이게 퍼스트 핏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 가능한 할당하려고 하는 프로세스보다 더 큰, 충분히 그 프로세스를 수용할 만한 홀이 있다. 즉 이용 가능한 메모리가 있다. 그럼 바로 할당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고요. 패스트 핏은 가능하면 수용 가능한 메모리가 있긴 한데, 즉 홀이 있긴 한데 가능하면 최소의 홀이, 즉그 홀이 되도록, 홀이 남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예제처럼 홀이 하나인 경우는 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홀이 만약에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다 그러면 현재 할당하려고 하는 그 프로세스의 그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가능하면 그 프로세스로 수용하면서 나중에 그 할당하고 남을 또 홀이 생기겠죠? 딱 맞는 메모리가 아니다 그러면 홀이 또 생길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홀을 작게 하려고 하는 게이 베스트 핏 방법이 되고요. 마지막에 워스트 핏은 가능하면 그 홀이 크게 남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홀이 또 다른 프로세스를 할당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성능 평가를 해봤더니 이 퍼스트 핏하고 베스트 핏이 워스트 핏에 비해서 할당하는 스피드라든지 그다음에 메모리 이용률이 훨씬 좋더라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연구 결과라기보다는 각각의 그 기법들이 어떻게 홀을 찾아서 프로세스를 할당하는지 그 개념을 서로 구분할 수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각화, 프래그멘테이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메모리 같은 경우는 바이트가 기본 단위죠. 그래서 바이트 단위로 뭐 요즘에는 이제 바이트라는 개념보다는 워드 단위로 우리가 메모리에 어떤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4바이트 데이터가 4바이트 단위로 자료를 저장하는 그 시스템이다. 근데 만약에 내가 현재 1바이트의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고 싶다. 자, 이런 경우는 결국 3바이트는 사용을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형태가 발생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요 개념을 이제 먼저 이해하시고, 4바이트 단위로 취급을 하는데, 1바이트 데이터가 왔다. 다 1바이트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3바이트는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앞에서 살펴본, 이 익스터널, 아니, 컨티뉴어스 연속 메모리 할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했던 것처럼 홀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프로세스를 할당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 메모리의 기본 단위를 우리가 뭐 바이트라 하든 뭐 워드 단위로 하든 일단 그 홀의 프로세스를 할당이 되는데 여기 밑에 있는 그림처럼 현재 OS 그 다음에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가 메모리에 할당되어 있고 홀이 두개 있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새로운 프로세스가 이렇게 할당을 하려고 해봤더니 두개 홀을 합치면 분명히 프로세스 3를 갖다 할당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두개 홀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메모리에다가 프로세스 3를 할당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익스터널 프래그멘테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반면에 기본적인 그 아까 제가 얘기한 메모리의 기본적인 아주 작은 단위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파티션 유닛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이 기본적인 파티션 유닛에 딱 대응이 돼서 우리가 프로세스가 할당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조금씩 부족하게 되는 조금씩 남게 되는 경우가 항상 발생이 된다. 물론 발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공간들은 결국 사용이 될수 없는 공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메모리를 관리를 할때이 파티션 유닛 단위로 메모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작은 이거에다 크게 딱 맞게끔 프로세스 이미지가 형성이 안 됐다 그러면 이 공간들은 남게 된다는 거고 이런 경우 이런 부분을 인터널 프래그멘테이션 내부 조각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 차이점을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는 두 군데가 이용할 수 없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앞에서 본 것처럼 외부 단편과 내부 단편을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 컨티뉴어스 할당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외부 단편화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홀이 충분한데도 홀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세스를 할당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이런 경우는 해결 방법이 이 컴팩션, 압축이죠. 예, 압축을 통해서 한쪽으로 홀을 크게 만들어주면 새로운 프로세스를 할당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방법을 쓰자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문제가 되는 건 역시 마찬가지 어떤 프로세스가 현재 메모리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데 IO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쉽게 그 프로세스를 메모리 위치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또는 메모리 상에 어떤 특정한 메모리 공간을 IO 작업할 때 버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컴팩션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컴팩션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그 스와핑할 때 얘기했는데 OS의 버퍼 공간, OS 메모리 공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IO 작업을 하면 된다. 이런 어떤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내용은 뭐 우리가 여러분도 우리가 하드디스크에 조각 모음 같은 거를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많이 설치하고 삭제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드디스크가 연속적인 그 하드디스크 공간이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 그런 경우에도 이 프래그멘테이션 조각화 문제가 발생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